제가 감사원장님께 하나 마지막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. 공직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래서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것이죠. 소신을 갖고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이런 정책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.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내놓고 그 정책이 국민을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. 이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장님 변호사입니다. 네.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그러나 공무원의 행동, 그 행정행위의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은 아마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,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 번 나왔던 얘기라서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, 그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냥 그것을,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.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? 당연하죠. 예, 그렇습니다. 저희가 본 거는. 예. 그래서. 예, 저희가 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정독 좀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그 정책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.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점 상당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그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.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그것을 본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